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콜 오브 듀티 뱅가드 첫번째 시즌 패치노트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치는 12월 9일 오늘 이루어졌으며 어떤 것들이 변하고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치노트 정보입니다. 홈페이지 패치노트 정보는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글 번역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뱅가드 시즌이 시작되면서 신규 맵 두 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맵은 파라다이스이고 지하 터널과 위험한 무기 시험장이 있는 중형 3차선 맵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맵은 레이더입니다. 모던 오페어 3의 돔을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하며 난해한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맵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첫 번째에서는 신규 맵 두 가지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 다양한 매치를 통해서 오늘부터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특전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특전은 총 두 가지입니다. 이름은 능그렁이와 직관이라는 특전이며 각 특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능그렁이는 질주 시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키는 특전이고 직관은 벽 너머 적이 가까이 있을 때 흰색 시야가 깜빡거리는 특전입니다. 이 중 능그렁이 특전을 제외한 직관 특전만 시연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 특전은 적이 가까이 있을 때나 벽 너머에 있을 때 화면 상단에 흰색 시야가 점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 적이 가까이 있을 때 혹은 적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을 때 발동이 되고, 적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크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장비로 백린 수류탄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백린 수류탄도 어떤 식으로 발동되고 적용되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린 수류탄은 소위 수류탄으로 화염병과 테레밋을 합친 느낌이고, 불에서 치면 적이 불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류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될 장비로 예상이 되고, 버그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던진 백린 수류탄 화염에 자기 몸이 불이 붙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징은 없습니다. 자, 패치노트로 돌아와서 좀비 모드 관련 패치가 있었습니다. 좀비 관련 패치 내용은 제가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플레이 관련 무기 밸런싱 패치 내용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무기 밸런스 패치에서는 여러가지 계열의 무기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탄약 관련 내용과 M1 개런트의 반동 감소, 그리고 SR 계열인 저격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타입 99의 경우에는 에임 플린치 감소, ADS 타임 감소, 그리고 소구경 탄약 사용 시 흉부 사격을 할 경우에 원샷 원킬을 날 확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3라인 라이플도 ADS 시간 감소와 카쿠팔 K도 소구경 탄약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패치 이후에 이 세 가지 총들을 전부 써봤지만 바뀐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패치 전에 제가 찍어둔 각종 총기별 스탯이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체크해봤지만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패치 내용은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 무기 커스터마이징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기 커스터마이징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총기 커스텀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총기를 바꾸다가 실수로 다른 무기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무기 파츠를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했었지만, 이번에 추가된 총기 커스텀 모드를 통해서 무기 파츠와
장식들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더 편리하게 무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패치노트로 돌아와서 스나이퍼 XP 비율 증가 관련 내용과 도전과제 관련 변경 내용 그리고 킬스트라이크 버그 관련 내용이 이번에 패치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버그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킬스트라이크가 다 차고 데드드롭이라는 특수 능력을 사용하면 킬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 버그를 악용해서 계속 전투견들을 로드시켜서 맵에 가득 차게 만들 수가 있었고 버그 악용 사례가 많아서 최근에 이거 관련 데드드롭 능력을 삭제해달라고 문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한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 킬스트라이크 버그를 못쓰게끔 데드드롭 시간을 대폭 늘렸고 또 어떤 버그들이 탄생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스냅샷 버그 관련 내용과 기타 캠페인 관련 업데이트가 있고 패치노트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점 정보입니다. 스토어에 새로운 뱅가드 상품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퍼레이터, 무기, 스킨 그리고 다양한 상점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었고 하루에 한 번씩 초기화돼서 매번 새로운 상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배틀패스도 뱅가드 전용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배틀패스 상품들도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이템 정보를 보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킬캠 화면도 배틀패스 보상으로 있기 때문에 킬캠 화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신규 오퍼레이터 두 종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초형 모션 그리고 하이라이트 모션들도 대폭 추가가 되어서 더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규 무기도 대폭 추가가 되었습니다. AR, DMR, 샷건 등등 무기고의 모든 총기 계열의 신규 무기들이 대거 추가가 되었으며 이 무기들을 상점을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배틀패스를 이용해서 장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즌 1 패치노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패치노트 관련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